이번에 좀 듣기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음악을 듣고 작곡가와 노래 이름을 정확하게 맞춰라. 상준. 우리나라 거야? 장학 퀴즈의 왕종근. 땡. 좋습니다. 오징어 게임의 오밀남 씨. 땡. 근데 이거 작곡가 못 맞춰요. 왜냐면은 나 이거 유명한 분인 거 아는데. 이러다 다 죽어. 야. 하고요. 하. 하로 시작하는 혹시 작곡가 못 들어보셨어요? 하하 오빠. 하이든의 땡땡땡 협주곡. 아, 영지.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. 합주곡. 연주곡. 정답. 땡. 정답. 아, 진짜 주워먹지 마라. 아, 몇 악장인지만 맞추시면 됩니다. 몇 악장. 숫자입니다. 자, 두 분 중에 한 분 해주세요. 영지. 3악장. 3악장. 몇 악장? 3악장이요, 저도. 아침마다 들으면서 일어나. 무슨 말이에요? 업때문에 아까. 엄마랑 같이 사는데 엄마가 야 상준아 일어나 나가야지 그러면 아 엄마 나 그 트럼펫 협주고 3악장 틀어줘 이러면 이 음악이 나와. 이영지 씨 정답. 이영지 씨요? 아, 나 안 해. 죄송해요 죄송해요. 마이크 빼자 가자. 진짜 왜 그래요 지금 가평 홍보대사한테.